박물관 학예연구관 위철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유물은 우리 전통음악 중에서 삼현육각에 편성되는 전통 악기들입니다. 개별적인 악기를 보시기 전에 삼현육각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드린 것이 순서일 것 같은데요. 삼현육각이라 하면 대개 향피리 둘, 해금 하나, 대금 하나, 장구 하나, 북 하나 이렇게 여섯 개의 악기로 구성된 악기 편성을 일컫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런 악기 편성으로 연주하는 음악을 일컫기도 합니다. 삼현육각이란 명칭의 유래에 대한 여러 주장들이 있는데요. 먼저 삼현육각에는 원래 세 개의 현악기가 있었다라는 주장입니다. 또 다른 주장은 삼현이란 단어가 가면극 등에서 반주자를 의미하는 세면이란 단어에서 나왔다는 의견입니다. 이외에도 삼현은 세 개의 선율악기인 피리, 해금, 대금을 가리킨다는 등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의견 중에 어느 의견이 맞을지 무척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삼현육각에 편성되는 여섯 개의 악기를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피리, 해금, 대금과 같이 음악의 선율을 연주하는 선율악기군이 있고 장구, 북과 같이 장단과 박자를 짚어주는 타악기군이 그것입니다. 선율악기인 피리, 해금, 대금 중에서도 선율을 주도하는 악기는 단연 피리입니다. 삼현육각에는 두 개의 피리가 편성되는데요. 피리 중에서도 소리가 큰 향피리가 사용됩니다. 우리 전통음악에 사용되는 피리에는 향피리, 새피리, 당피리 이렇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당피리는 보호자 낙양춤 같은 당악계통의 궁중음악에 사용하기 때문에 과거나 지금이나 일상에서 만나보기 좀 어려운 그런 악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고 듣는 피리는 바로 향피리와 새피리인데요. 이 중에서도 삼현육각에는 향피리를 주로 사용합니다. 음량이 큰 향피리를 쓰는 데는 삼현육각이 연주되는 현장이 주로 야외 공간이라는 사실로 그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삼현육각에서 피리와 더불어 선율을 담당하는 나머지 두 개의 악기가 있는데요. 바로 해금과 대금입니다. 먼저 해금은 두 개의 줄 사이를 활로 문질러 연주하기 때문에 소리내는 원리나 형태상 현악기로 분류하곤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음악적 쓰임 면에서는 해금은 관악기에 더 가깝습니다. 대표적인 현악기인 가야금이나 거문고와 함께 해금을 편성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주로 피리나 대금 같은 관악기와 더불어 해금을 편성하곤 합니다. 그렇다 보니 해금의 선율 역시 현악기보다는 여타 관악기의 선율을 담게 되는 것이죠. 엄밀히 말하자면 해금의 위치는 음악적으로 현악기와 관악기 중간쯤 자리하고 있는 악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삼현육각에 편성되는 선율악기인 대금은 피리와 더불어 우리 전통음악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관악기입니다. 대금을 신라의 삼현 삼죽 중 하나로 기록하고 있고 그 이전의 고고학 자료들을 볼 때 대금은 삼국시대 이전부터 우리 음악에 사용된 아주 오래된 악기라 할 수 있겠고요. 앞서 소개해드린 피리 역시 5-6세기 이전부터 우리 음악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현재 추정하고 있습니다. 삼현육각에는 선율악기 외에 타악기 두 종이 편성되는데 바로 그것이 장구와 북입니다. 허리가 잘록한 몸통의 양면에 짐승의 가죽을 씌워서 장구를 제작을 하게 되는데요. 허리가 잘록하다고 하여 새요고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현재는 장구의 몸통을 오동나무와 같은 나무 재질로 만들고 있지만 과거에는 독이나 자기로 제작하기도 하였습니다. 장구는 삼국시대 이전부터 우리 음악에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고려사와 같은 사서에서 중국으로부터 장구가 들어왔다는 그런 기록들이 남아있는데요. 그래서 계통상 장구를 당악기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고학 자료나 주변국들의 사서 기록을 통해서 삼국시대 이전부터 장구 내지 이와 유사한 형태의 악기가 우리나라에서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삼현육각에 쓰이는 북을 포함해 우리 전통악기들 중 가장 다양한 종류와 오랜 연원을 지닌 타악기가 바로 북 종류입니다. 단면 혹은 양면의 몸체에 가죽을 씌우고 손이나 채로 연주하는 타악기를 북이라 하는데요. 우리나라에는 단면북보다는 양면북이 일반적입니다. 삼현육각에 쓰이는 북 또한 양면북으로 상황에 따라 틀에 매달아 사용하거나 틀 없이 바닥에 내려놓기도 하고 이동이 필요할 경우엔 끈에 매달아 사용하기도 합니다. 삼현육각은 쓰임이 다양해서 무용, 놀이, 무속, 의대, 연향, 행렬 등
의식의 종류나 장소를 막론하고 가장 널리 사용되는 악기 편성 중 하나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삼면육각에 쓰이는 악기들은 우리 전통음악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악기들이어서 공연 현장뿐 아니라 박물관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보실 수 있는데요.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이 하나 있다면 박물관에서도 아주 오래된 악기를 찾아보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점입니다. 미술품과 달리 전통사회에서 악기는 대개 실용적 목적에 따라서 만들어졌고 실용성이 사라지면 바로 폐기되었기 때문에 현재 오래된 악기를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주는 아니더라도 박물관에서는 집안 등의 갑오로 소장되어 있는 고악기들을 특별 전시를 통해 소개해드리고 있으니 오래된 악기를 만나보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